그 누나를 나몰래 많이 뒤에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몰래 사귀고 있었던 거야. 티보드 격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18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. 18년째 후회하고 있고 연애 이상형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연히 마이가 이상형이죠. 팀업으로 치면 마이, 매추어 아지매? 누가 아지매 스타일이에요? 마이나 매추어가 아지매 스타일이에요? 성신여대 여대생들 많이 만났냐고요? 아니요, 성신여대랑 많이 만나고 싶었는데 많이 못 만났어요.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신세계가 보이는 거야. 그 동기, 선배, 여자들이 너무 예쁜 거지. 특히 한 학번 위에, 제가 2000학번이거든요 99학번 누나 중에 한 명한테 완전 꽂혔어요.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남몰래 많이 뒤에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은 동기 중에 재수하고 온 애가 있어. 걔랑 알고 보니 몰래 사귀고 있었던 거야. 그런데 이 지금은 감정이 없는데 그때 당시의 기분을 살리자면 이 새끼가 과방에서 너 여자친구 있냐?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그 새끼가 내가 좋아하는 누나랑 사귀고 있으면서 자 제가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. 자, 너 여자친구 있어? 그랬더니 그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 여자친구 뭐 고대라는 소문도 있고 연대라는 소문도 있고 이 지랄을 한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나랑 뒤에서 사귀고 있었던 거지. 내가 그래서 진짜 지금 킹업으로 화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존나 개빡쳤어요. 드래곤아!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개뿔 존나 미워했죠. 당연히 대놓고 미워했어요 걔를. 그래서 나한테 친한 척하면은 아이씨 그냥 딴 데 가버리고 인성 파괴돼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. 근데 진짜 얼마나 후회가 되냐면은 그 누나 말고 다른 예쁘고 진짜 매력 쩌는 누나가 있었어요. 매력 쩌는 누나가 있었는데 나랑 채팅하다가 어느 날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그 누나랑 나만 남았을 때 그 이제 매력 쩌는 다른 누나가 나한테 먼저 동우가 너는 뭐 좋아하는 사람 있어?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응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누나. 그래서 그래? 누군데?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좋아하던 아까 뒤로 다른 놈이랑 사귀고 있던 그 누나를 좋아한다고 다른 매력적인 누나한테 말해버린 거야. 그런데 거기서 그 누나가 충격적으로 이런 말을 한 거야. 그래? 아쉽다. 나는 동욱이 너랑 잘해보고 싶었는데. 이 말을 한 거야.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그 누나를 잡았어야 했는데 진짜 병신이라서 응 그래도 나는 그 다른 누나가 좋아서 누나 미안 하고 나랑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18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. 18년째 후회하고 있고 그 누나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나는 그 누나 결혼식도 갔어. 잘 때마다 이불킥 해요. 아무튼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. 저는 교생 나가서 저한테 먼저 좋아한다고 술자리에서 저를 따라 나와서 고백한 여자가 있었어. 교생 실습 나갔을 때. 근데 그 여자분이 와 배경이 쩔었던 거야. 그 대한민국에 한 번에 현직이 뭐 6명, 7명밖에 없다는 사성장군 딸이었어. 사성장군 딸이라서 그 여자분이 싸이를 하는데 싸이워드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즐거운 나의 집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나는 무슨 뭐 로또월드 가서 찍은 줄 알았어. 로또월드 가서 찍은 줄 알았는데 진짜 즐거운 나의 집이더라고. 진짜 집이더라고 그게. 역시 사성장군 클라스.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먼저 고백하면서 자기는 집안에서 소개받은 그런 남자랑 결혼하기 싫다. 오빠 같은 사람이 좋다.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먼저 했는데 저는 그때
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서 또,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어. 그 다른 여자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지 마음에 드는 여자는 일단 잡아뜨리고 보라고. 그러니까 YS 피스탈님 말씀대로 그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십선비였던 거야. 난 진짜 십선비의 삶을 살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줄 수 없는 여자, 책임질 수 없는 여자를 잡아뜨리는 건 절대 그래선 안 돼. 이런 진짜 병신 중에 병신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요번 인생 농사는 망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래요. 아무튼 간에 홍설투어님 네. 쿠키 1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십선비 삶을 사셨으면서 유튜브 애들은 왜 이리 미워해요?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게요. 유튜브님들 십선비처럼 살지 마세요. 저처럼 후회해요. 제가 십선비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 꼬라지 났잖아요. 네. 아니 뭐 내가 지금 삶에 좋은 게 뭐가 있어. 킹오브는 전설이라고 어그로 끌었다가 개처맞고 다녀가지고 배노나 추하다, 추노나 배하다, 변명의 전설 막 이런 소리 됐지. 그 다음에 여자는 다 놓쳤지. 돈은 없지. 그러니까 제가 돈을 어디다 썼냐면요, 제가 BMW 오픈카 1년 반 동안 끌고 다녔거든요. 아이씨 학원 강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둔 거 BMW 오픈카 타고 다니면서 막 졸라 노느라 다 탕진했어요. 탕진잼. 네, 다 탕진했어요. 돈 꽤 많이 벌어놨는데 다 탕진했어. 배노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나이가 많잖아요. 뭐라고 남들보다 많으면 되는 겁니다. 나 키보드 격파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? 회장님 오늘 네 잔인하십니다. 잔인하십니다 진짜. 키보드 격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. 네 갑자기 눈물이 나네. 저기 혹시 사성장군 따님분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. 결혼 안 하셨다고. 네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. 배노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